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처럼 1년 내내 기다려지는 시간 게임포유 진행의 김철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임포유의 최성민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밤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그런 가사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사실 거리에 나가보면은 고요하거나 거룩한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거리 풍경이 펼쳐지는데 진짜로 그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돼요. 아마 좀 이 시끄럽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는 분들은 네. 선물을 하나도 못 받으신 분들이거나 저처럼 이 구독과 외로움에 몸부림치시다가 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신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맞아요. 그 구독과 그 외로움에 일조를 하고 계신데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또 선물 아니겠습니까? 네. 선물들을 근데 많이 떠올리시는데 선물보다는 크리스마스 정신은 이 박애와 희생 정신,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꼭 혼자 계신 분이 이러시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이 최상용 씨의 행실을 만약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제대로 보셨다면은 지금 외롭지 않게 여자친구를 선물해주지 않았을까? 네, 뭐 선물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희생 정신과 박애가 떠오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네. 지금 뭐 저와 함께 저희들과 함께 이 밤을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네. 가족과 함께하시는 분들도 오늘 게임 포유를 통해서 좋은 선물을 듬뿍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게임 포유 한 시간 동안은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선물 같은 시간을 만들어 주실 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확 사네요. 예, 역시 우리 둘만 있을 때보다는 네, 자 크리스마스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네 분을 네. 오늘 게임 포유에 모셨습니다. 먼저 제 왼편에 김사비나 씨와 김태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참 좋은 날 좋은 분들을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 좋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누추한 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자 네. 선물 포장지 같은 분들이셨고요. 내용물 같은 분들을 제가 또 소개해드립니다. 지윤 씨와 이승원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네. 자, 이분들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냥 빈손으로 나오신 게 아니죠? 뭔가 다들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꽉 찬 네. 손으로 나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날이 날이니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크리스마스 선물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선물이요? 선물로. 예. 네. 자, 이 선물 저희들도 역시 저희들도 선물을 예. 네.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자, 각자 가져온 선물 예. 한번 자랑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요. 네. 네. 저부터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 네. 같은 경우는 선물을 굉장히 큰 거를 가져오셔가지고 제가 조금 위축이 됐는데 전 또 제가 비디오 자켓 출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음악 CD를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뭐 출신이라고요? 비디오 자켓요. 아, 예. 예. 어떤 비디오 샵에서 비디오를 이렇게 선전해 자, 이거 제가 가져온 CD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크라잉넛 좋아하시죠? 이제 한국 네. 인디락의 선두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12월 30일 날 이분들이 네. 이제 동시에 군대를 갔어요. 네 멤버가 모두. 그래서 군대 가기 전 마지막 고별 앨범입니다. 네. 네. 앨범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앨범인데 제가 직접 크라잉넛 형들한테 어저께 가서 사인을 받아왔어요. 저는요. 제가 차는 시계를 직접 지금 해드릴까요? 풀고 계세요? 네. 아, 제가 직접 차던 거거든요. 근데 여자가 차기는 예. 좀 커요. 중고품이라 좀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니지요. 사비나의 네. 채취가 채취와 손때가 묻어 있는. 채취라는 표현은 정말 아 정말 손때겠네요. 손때가 네. 묻어 있는. 아주 꼬질꼬질하게 묻어 있습니다. 보세요. 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찰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도 이렇게 제 쓰던 거 이렇게 드리고 싶었는데. 쓰던 게 너무 꾸질꾸질한 거예요. 그래서 먹던 거 아니에요, 지금? 드릴만한 게 없어가지고 급하게 급조된. 사오신 거예요, 직접?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샀는데요. 돈이 많구나. 뭘 계속 꺼내래? 산타 할머니 같네요. 크리스마스에 소풍을 오신 게 아닌가 했어요, 처음에. 우선은 살살 예. 설명을 드릴게요. 포장을 하려다가 포장을 하면 이렇게 꺼내서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좀... 우선 이거는 거울이에요. 좀 이쁜 거울인데 크리스마스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분이 쓸쓸하세요? 이쁘죠? 양면 거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자분들, 귀여운 여자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또 빗인데요. 가까이, 가까이 비슷해요. 이것만 드리려면 사은품으로 여러분께 빗을 이뿐만이 아니라고요. 뭐 이렇게 지금 바로.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량이? 네. 누가 게임 방송하게 될까 봐. 촘촘하고요. 너무 귀엽게 잘나왔어요. 쿠션감도 엄청 좋을 것 같고. 이뿐만이 아니라고요.
두피 마사지라면 발모 효과도 있잖아요. 정말 맛있잖아요. 또 연말 연시하고 또 잘 어울리고 원래 평상시에도 좋아하긴 하지만요. 여러분들 맛있게 돈이 많다. 드시라고 해드렸고요. 야, 상품 4종 세트. 이거는 원래 드리기에는 좀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오늘 분위기 너무 급하게 이건 진짜 산 거예요. 탄드랍니다. 좀 쿠키인데요. 쿠키를 야. 좀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제 얼굴보다 크잖아요. 그럼 엄청 와. 큰 거거든요. 크리스마스 박애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우리 품목을 좀 나눠서 시청자분께 드리도록 할까요? 그런 것도 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네, 여의도 오르락이. 네. 오르락이를. 오르락이를 가지고 나오기 좀 그렇고요. 일단 그 게임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네. 아무래도 이제 게임을 굉장히 다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 가장 연말 연시 때 가장 좋은 선물은 역시 게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예. 예 그래서 네버 윈터 나이츠를 제가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결코 이런 겨울밤은 안 왔으면 좋겠다. 솔로인 겨울밤. 그렇죠. 참 여러모로 참 호평을 받았던 그런 게임인데요. 예. 이 네버 윈터 나이츠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완전 한글화가 돼 있대요. 네.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주문해야 되죠. 아 예, 아니, 조용히 해보세요. 예. 무삭제 한글판입니다. 일단 삭제가 된 거라고 한다면 제가 선물로 안 드리겠는데 예, 무삭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특별하게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일 정성이 들어간 선물은 제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본인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직접 이제 크라잉너 형들 연습실로 가가지고 직접 친필 사인을 받아왔어요. 저도 직접 가서 산 거예요. 그게 친필 사인이라고 하면 친구를 이렇게. 아, 근데 이거는 진짜로 귀하게, 이거 비매품 빵꾸도 뚫려있어요, 여기. 사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진짜. 펑크요, 예, 일본 네. 아, 이거 제 채취에 제 손때가 묻은 거는 아무 데서나 볼 수 없어요. 이거 사느라고 너무.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크라잉너 군대 갑니다. 군대 가기 전에. 네, 예. 선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겜비씨 게시판에 지금 어떤 받고 싶은 선물이 어떤 건지와 함께 이 선물을 본인이 받아야 하는 이유까지 함께 적어주시면은. 이거 해야죠. 네. 지금 바로 주문하십시오. 네, 됐고요. 저희들이 이 그 전후 사정을 살펴서 가장 선물이 필요한 분에게 선물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선물은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역시 저도 게임실인데요. 이야, 많아요. 네, 돈 진짜 많다. 레인보우 식스 커버톱스하고 커맨드 앤 콩커 레드 얼럿 유리에스 리벤지 이 확장팩이거든요. 이거는 레드 얼럿 CD가 있으신 분들이 필요하실 거고요. 그리고 맥커맨더 2라는 RTS 게임인데 역시 그 어떤 채널에서도 이 방송 대회로 한 번도 소개가 안 됐던 그런 게임 예. CD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 이 게임 CD가 있으면 뭐하고 예, 또 뭐 저게 CD가 있으면 뭐합니까?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컴퓨터를 선물하는 것보다 이렇게 제가 쓰던 마우스를 예,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마우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우스를 준비했어요. 제가 쓰던 건데 그거는 그 이제 나중에 그 3종 세트가 나왔을 경우에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쓰던 마우스입니다. 그 엘모사의 휠 광 마우스 굉장히 좋은 건데 예. 제가 이 보이죠? 로고를 가리겠다. 우리. 앞에 L자를 가리고 예. 모사의 그 광 마우스 제가 쓰던 건데 굉장히 카메라에 때가 잡히나요? 아, 최민혁 오빠 쓰던 거란 거죠. 제 선물은 공통점이 있어요. 네. 때가 묻어 있다는 그렇죠. 거. 제 아주 꼬집이 있습니다. 때와 예. 장소를 못 가리는 두 분이 계신데 네. 이렇게 저희도 선물을 네.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 푸짐한 게임 보이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선물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게 또 크리스마스의 네. 박애와 희생 정신에 함께 또 이 기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네. 앞서 말씀하셨죠 이 선물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이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 그런 게 있어요. 영화, 또 이 크리스마스 때나 연말 연시 때면은 TV에서 참 외출하지 않아도 볼만한 영화들이 네, 많이 이렇게 상영이 되잖아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예전 아주 어렸을 때 봤는데 홈얼론. 예, 홈얼론을 봤습니다. 아, 홈얼론. 예, 한국 이름으로 나홀로 집이었나요? 네. 한국말 너무 어려워요. 굉장히 흥분하시네요. 저기 안 싫어요. 정말 안 돼요. 물폭탄. 반사. 나홀로 집에. 따스함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밤이네요. 네. 네. 자, 그리고 김서빈 씨는 저는 그 당신이 잠든 사이에라는 영화인데요. 아, 제가 잠든 사이요? 예, 그 영화가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어떤 여자가 짝사랑하는 남자가 네? 아, 예. 아, 정말 하기 싫습니다. 짝사랑한 남자가 있는데 나중에는 그 남자랑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남자의 동생이랑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크리스마스에 그 눈을 맞으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에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이 스토리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아까 앞서서 이 분장실에서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막 물어보고 맞췄거든요. 그거는 크리스마스 악몽인데. 틀리지 않고 제대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네, 자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지윤 씨는 어떤? 저도 나홀로 집에 재밌게 보긴 했는데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그 101마리의 달마시안. 그거 정말 생각나요. 이렇게 왠지 그 강아지의 무늬도 왠지 이렇게 막 크리스마스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예. 그 아주머니의 그 뭐 악당 있잖아요. 악당의 예. 그 막 이렇게 파티복 같은 예, 예, 뜨뜻한 예, 예. 그런 옷 같은 것도 크리스마스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생각이 나네요. 오, 101마리 달마시안. 그렇군요. 네. 네. 크리스마스 때면 가장 생각나는 영화는 그 34번가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왠지 분위기 있어. 네. 그 나오는 그 주인공이 아마 그 리차드 아덴브로우라고 그 영국에서는 굉장히 감독이나 이렇게 이제 그 경애 칭호를 받았던 그 유명한 아저씨인데요. 네. 네, 그 아저씨가 나오는 그 포스터만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그 영화 내용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예, 네, 어쨌든 그 아마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언제나 네. 한 번씩은 꼭 나오는 영화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 찾아서 보시기 네. 바랍니다. 추천 미디어까지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저는 뭐 별로 영화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거의 뭐 크리스마스에는 바쁘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최후의 이 몸부림으로 여기저기 파트너를 찾아 헤매느라 영화를 볼 시간이 없었죠. 네. 예. 저는 그 아무래도 그 게임 바닥에 있다 보면은 게임계에 있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서로 경쟁을 하고 이제 치열한 살아남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이아드가 생각나요. 다이아드의 시리즈가 항상 그 크리스마스가 배경이 그래서 이제 막 서로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였던 그런 모습. 예. 다이아드가 생각나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죽은 사람을 네 글자로 하면 다이하드라고. 아, 죄송합니다. 오, 갈수록. 저 하나만으로 족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네. 양쪽에서 정신이 네. 없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그 많은 영화들도 어떤 기적, 불가능이 현실화되는 뭔가 좀 평상시, 그렇죠. 예, 꿈을 이루어지는 맞아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좋은 느낌. 자, 크리스마스에 보내드리는 게임포유. 게임포유에서 이야기만 나눌 수 없겠죠. 네. 크리스마스 맞이 특별 게임 대전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크리스마스 맞이 특별 게임 대전. 일단 편리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편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팀을 편의상, 뭐, 철민팀. 그렇게 하고 이쪽을 그냥 뭐 상룡팀이라고 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감도 별로 안 좋네요. 상룡팀, 예. 철민팀 깔끔하잖아요. 왠지 모르게. 예. 뭐 팀 이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는 불만 없죠? 예, 없습니다. 네. 네. 종목은 두 가지죠. 네. 모두 이 포트리스와 B&B 이렇게 예. 두 가지 종목으로 경기를 치르겠는데 각 종목당 3전 2선승으로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예. 선수 배정은 뭐 알아서 각 팀에서 자율적으로. 중간에 이 선수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싶으면은 뭐 교체를 해도 문제 없고요. 네. 좀 자유로운 분위기로 경기를 진행해 나가는 게 어떨까 합니다. 글쎄 뭐 BNB 같은 경우는 김태진 씨 물폭탄 김태진 씨가 있으니까 맞아요. 뭐 강세가 좀 보일 거라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아무래도 굉장히 그 아카데믹하고 지적인 분위기가 맞아요. 많이 풍기지 않습니까? 그건 뭐 잠깐만 BNB는 비아카데미적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 아니 기본적으로 이 출전 선수 뭐 저희도 경기에 참여를 네. 해도 관계는 없지만 네. 선수의 연령대가 이쪽 저희 상용팀이 훨씬 더 젊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히 승리할 예. 수 있는 자신감에 넘쳐있죠? 네.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앞에 팀 너무나 우스워 보이기 뭐, 시작합니다. 뭐, 자신 있습니다! 근데 열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열린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오만방자한 오만방자 상용팀에게 그 일침을 가하도록 하지요. 그 네. 지윤 씨와 호루라기만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지윤 씨와 네. 원래 경기의 시작과 끝은 뭘로 알리죠? 네. 호루라기. 호루라기로 알리긴 하지만 축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맞이 특별 대전. 네. 저희 팀부터 화이팅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조용히 지화자로 저희는 화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화자. 네. 지화자, 정말. 상룡팀 지화자. 네. 네. 우리는 그냥, 그렇죠. 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좋아요.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포트리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대표 선수를 뽑아낼 테니까 그쪽에서도 뽑아내시죠. 그래서 3점 네. 2선승제 얼마든지 그 중간에 팀원은 선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는 바꿀 일이 없을 것 같죠. 우리의 대표 선수는 이승원 씨가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네. 오! 믿음직스러워요. 그럼요. 예. 뭐, 춤이면 춤, 게임이면 게임은 못하는 게 없는 분위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네. 저희 쪽에서는
김사비나 양이 대표 선수로 경기에 먼저 돌입을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봐서 실력이 영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갈아치울 작정이니까 최선을 네,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네. 크리스마스 특집 게임 대전 첫 번째 종목 바로 포트리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맞이 특별 대전 포트리스 첫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자, 경기 맵은 벨리 맵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죠? 예. 네. 뭐, 아무래도 저희는 승원 씨를 믿습니다. 저희 팀, 둔상합니다, 둔상아. 네. 둔팔 브라더라는 팀이 그 악명 높은 철민 팀이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승원 씨 아이디가 둔팔 브라더. 자, 일단 네. 준비하시고. 어림없어요. 아, 성공으로 짧았어요. 둔상아, 너 둔상이 맞디? 둔상아. 자, 힘조절. 자, 처음이니까 뭐 괜찮나? 그래. 역시 마찬가지로 어림도 없는 그런. 네, 옆편이네요. 네. 자, 다시 한번 약간 각도를 높여야죠. 바람이 지금 오른편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자, 과연 자, 이번에 슈팅. 준비하시고. 얼른 쏘시죠. 네, 안 써요. 오케이요. 자, 오케이, 배터피가. 오케이, 이거 됐어. 바람 때문에. 자, 선수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지요. 자, 이승원의 슛! 아, 아 이제 알았어. 감 잡았어, 이제. 자, 이제 감 잡았어. 역풍이네요. 자, 이거 봐. 아, 정확하게. 안 맞아, 안 맞아. 아, 왜 안 맞아? 나티는. 아이템 있어, 아이템. 아, 더블파이어. 자, 뒤로 이동. 자, 저쪽에 감독이 좀 바빠졌죠? 네, 아무래도 좀. 네. 소식 한번 들고. 이승원, 우리의 아들입니다. 지금 누가 쏘니 아세요? 지금 감독님이 지금. 죄송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이야, 자, 자, 지켜보십시오. 아, 넘어갔죠. 아, 네, 어림도 없는 샷이었고. 어림은 있었어. 한 번씩 우리 쏴보자고요. 야. 여기 올라와서. 이거를 좀. 자, 사비나도 저기. 두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아군이 적군인지 모르겠죠? 아, 이것도 너무 셌어, 너무 셌어. 아니, 맞았는데? 아, 자, 각도만 낮추면 됩니다. 각도 낮춰놓고. 여기까지. 자, 대금수까지 놓는데요. 자,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이 필요? 잠시만요. 아니, 아직. 그게 뭔 짓이야? 아직 번지 안 됐어요, 우리. 이거 한 방. 순서를 착각해가지고 잘못 눌렀어요, 지금. 그렇죠. 네. 예. 자, 감독과 코치의 합작으로 우리는 거의 뭐 자살을 해서. 네, 사실요. 지금 그쪽 팀에서 이용하는 그 캐릭터가 빈수리라는 캐릭터죠? 사실 뭐 저희는 그. 굉장히 요란한데. 굉장히 요란한데. 네. 저희는 사실 그, 일단 첫 판을 먼저 내주고 이제 경기를 하는 그런. 자, 매너. 예. 매너. 아, 바로 두 번째 경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복수전이 네. 되겠죠? 3전 네. 2선승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면 이제 기회 없습니다. 자, 화이팅! 자. 둔상아, 너 둔상이 너 할 수 있어. 둔상아. 선수 교체 합시다. 둔상아. 자, 선수 교체? 자, 우리 감독님 직접. 감독님 직접. 감독님. 아, 감독님.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최상현 씨가 직접 한답니다. 이거 한번 만져보는 거고. 아, 이건 뭐. 괜찮아, 괜찮아. 야, 괜찮아. 이 정도는. 둔상아, 할 수 있어. 아우, 깻잎 한 장 차이로. 바람이 지금 역풍이거든요. 이게 당신네 먹는 깻잎은 무슨 배추 크기만큼. 자, 다시 한번. 자, 감독님. 믿을 사람을 믿어. 믿을 사람을 믿어. 아이고, 아깝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줬더니만 못하고 못하는구만. 여기서 강도를 조금만 더 세게 하면은 이제 맞출 수 있고요. 우리는. 맞았습니다. 아, 오케이. 자, 이제는 맞출 수가 없어, 이제는. 우리 페이스가 너무 온 거야, 이거. 우리 얼굴이란 뜻이죠? 우리 페이스. 선수가 누구죠? 자자자자자자. 연합팀. 좋아! 화이팅! 예합 베이비. 뭔가 좀 추격의 빌미를 제공해줘야지 저기도 할 맛이 나겠지 뭐. 저희 일방적인 준팔 브라더스 저 팀. 아, 우리의 넘치는 힘을 보라 이거야. 이름 유치한 거 보십시오. 준팔 브라더스. 뭐 뭡니까 저게? 이름 유치하게. 자, 바람이 더 강해졌거든요. 야, 이제 우리 감독님이 실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거야. 아, 받았어요, 손가락 하나로 해도 맞추네. 아, 이제 우리. 손으로 하죠. 이제 그만 발로 했으니까 이제 네. 그만 손으로 하죠. 자, 아 너무 세. 아 우리 탱크 저거 씨는 저 아 너무 세. 바람이 아 괜찮아. 상대방에게 이제 좀 기회 이제 끝났어. 저쪽도 할 줄 알아야지. 끝났어. 정확하게 게이지 맞추는 거 봐. 아우 오케이 거 봐. 이제 130분인가요? 두 번 때려서 자 이제는 뭐 그동안 발로 했으니까 이제 손으로 저희 실력이 드디어 나옵니다. 자, 어딜 보고 있나요? 저항 감 잡았으면 이제 고구마를 먹죠. 고구마! 회오리! 아, 말려버렸어. 하늘이 돕는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착한 일을 했다는 거야. 근데,
3전 2선승제입니다. 아, 3전 2선승제. 네, 바람이 더 이번에 치면 끝이에요. 자, 대표 선수가 완전히 바뀌어내죠, 팀은. 감독님. 감독님. 자, 과연. 오케이! 그러면은 역시 우리 감독님이 포트리스계 히딩크라고 이제 아, 우리 상용팀 괜찮아 괜찮아. 자, 카우 안 나오죠? 아, 답이 없습니다. 아, 저거는 아, 번지기 바로 번지기. 한없이 무너지네요. 시은차세요. 오케이, 고고고. 미판이 있는 오케이! 와! 1대1. 오케이, 오케이. 1대1. 오케이. 자, 바로 이제 진짜 해보자고. 이제 진검승부. 포트리스 종목이에요. 거리는 근데 대표로서 누구야? 여긴 저희는 우리 감독님이 코치도 하고 선수도 하고 세 명이서 머리를 모으는 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3차전 시작이 됐습니다. 1대1의 상황인데요. 아, 왜 영어가 나오죠? 헷갈리게. 짜증나게. 네. 영어가 나오니까 지금 순간 다 시무룩해진 분위기예요. 네. 아, 주팔 브라더가 악명 높은 철민 팀의 캐논 탱크입니다. 네. 저 위치가 아, 번지시키기엔 조금 힘든데 한번 구멍이 파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죠? 안 쏘고 뭐 하십니까? 시간을 재는 거지. 시간을. 야, 좋아, 좋아, 좋아. 거기 좋아, 좋아. 오케이. 뭔가 좀 이렇게 미리 감을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자, 약간의 렉이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 안전 지역으로 조금 와줘야 되겠죠? 어, 와, 좋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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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일순간에 와야 되는. 아, 좀 안전 지역으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직. 일순간에 와야 되고 있는 상용팀. 등산아. 아, 거리 되는 거죠, 뭐, 이 정도는. 우린 쟀어. 자, 하도 포트리스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준팔 브라더스, 어. 아! 이거라 이거지. 안전지대로 오기 잘했죠? 아, 우연치곤 너무 정확했다. 아이템을 한번 써볼까? 어, 우연치곤 너무 정확했어. 어, 아이템도 있어요, 그쪽에는? 우리도 있어요. 아, 더블 파이어. 여기 싸게. 아, 그렇지, 그렇지.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렇지. 아주 좋아. 아, 이겼. 아, 너무 깨끗해. 아, 여기가 아, 뭐야? 왜 이렇게 지저분해, 플레이들이. 너무한다. 네, 우리는 뭐, 아, 그,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근데요? 똑같이 치면 될 거예요. 서서 하려니까 영 자리가 안 좋네요. 아니, 근데 뭐. 어림없는 슛. 아, 아래로 뚫는 게 낫겠는데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자, 준비하시고. 자, 좋았어, 좋았어. 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거야. 애는 쓰네. 한 100번만 더 맞으면 그냥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거 보라 이거지. 이번 거 뭐야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끝나. 우리는 이제 끝이야, 진짜. 여기서 진짜 제발, 제발, 제발! 아, 각도 약간 낮추고요. 아직 또 남아있지요. 더블 파이어 우리도 써야 되겠습니다. 요 감독님이 필살기를 들었어요. 자, 보시라, 보시라. 이번 걸 보시라! 아, 더블 파이어. 더블 파이어예요?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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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줄 알았네. 어. 진짜 나 큰일 난 줄 알았어. 큰일 났네. 그러니까 좀 재밌게 하라는 얘기지. 아, 약간 각도가 모자랐습니다. 어림없는. 이거 이제, 아니야, 이제 감이 쳐냈어요, 감. 감 떨어졌죠? 감. 네, 자. 자, 보십시오. 감이 떨어졌나? 어, 바람이. 오케이! 자, 우리는 이제 뭐 한 방이면 가기 때문에. 한 방, 더블 파이어 무조건 써야 돼. 각도만 정확하면 돼, 각도만 정확하면. 저쪽은 입으로 포트리스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방이 됩니다, 이제. 한 방, 이제 한 방, 이제 한 방. 야, 이게 우리는 역전 드라마를 창출할 수 있어. 아, 이거 앞으로 움직이는 간사한 플레이. 그러게 말이야. 아, 그 요만큼 요 차이 난다고. 아유. 이분발. 자, 아, 움직였으니까 각도 조절 못 하겠죠? 역시나 못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아, 이거 역전이네요. 뚜껑 열고 봐야 돼. 뚜껑 열리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싸! 하늘이다. 사랑합니다. 와, 우리, 이거는 와, 우리가 진짜 이거는. 것이야. 이거 이러고 이기면 우리 진짜 다 감동 먹지. 네트용. 이야, 베이비. 베이비가 나와. 오케이, 됐어, 됐어. 이제, 아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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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라. 짧았어요. 더 파이어인데. 아, 우리는 이거 불타고 있기 때문에. 야, 이야, 베이비. 오, 큰일 날 뻔했어. 자, 불타고 있는 캐런 탱크. 이제. 그래도 각도는 맞춰야 되겠죠? 아, 이제 한 방이야, 한 방. 한 방, 한 방, 진짜 한 방. 아, 어쩔 수 없어. 에너지 지금 우리 계속 깎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바로,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수고하셨습니다. 각도 네, 안 나왔습니다. 아, 보십시오, 한번. 예. 아니, 아니요. 마지막 또 운이 나올 거야. 제발. 제발. 자, 우리는 호루라기를 믿어봅시다. 자, 진짜. 자, 가시죠. 빠라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딱이야, 딱이야.
포트리스 종목 같은 경우에야 뭐 내준다고 미리 예상을 했을 수도 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물폭탄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물폭탄 김태진. 네. 자, BNB. 물폭탄 이제부터 네. 보시게 될 종목이 저희들이 주 종목으로 생각했던 오케이. 종목인데 포트리스 또 내주면서 그냥은 네. 안 내줬잖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 경기. 이번 진짜 그 조 이래 상황으로. 오케이. 네. 자, 바로 BNB 대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BNB 시작됐어요. 네, 네. 1차전 경기인데요. 노란 색상이 저희 팀이죠. 강용팀. 그리고 네. 빨간 색상이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빨간색 복장이에요. 빨간 내복 아닌가요? 노란 배지 좋은 아이템 많네요. 요즘 그 빨간 내복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모릅니까? 자, 뭐 저희 캐릭은 뭐 노랑 고양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너구리 같아요, 너구리. 자, 우리 팀이에요. 아, 낭만 노랑 고양이죠? 네. 양말 노랑 고양이. 네, 뭐 상대팀의 이야기는 저희가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나게 생겼네요, 지금. 자,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 아이, 잘하네. 비행대 하셨던 거 맞아요? 놓고, 놓고! 예! 어, 네. 아, 내려가. 아, 탈출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아, 예! 1차전 상용팀의 승리로 돌아왔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의를 좀 이렇게 붙여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진 자의 아량이라고 할까요? 2차전 저희는 여유 있게 재벌이 못 갈까요? 네. 네. 선수 교체합니다. 김사비나 선수. 김사비나 네. 선수가 여유 있게 2차전 들어갑니다. 네. 저런식 장기를 부려서 그렇답니다. 네. 한우물을 팔지 한우물을 시작하십시오. 이거 역시 이번에도 네, 노란색 상이 저희 팀이고요. 네. 네. 빨간색이 저희 팀입니다. 빨간색이 지훈 어울리지 않습니까? 빨간 지훈 노란 비나 노란 비누. 솔직히 노란 뉘앙스가 노란 비누와 같이 들리는 노란 비누. 말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이번에. 어, 비켜 비켜. 오케이. 이렇게 안 비켜도 별거 아니다. 괜찮네요. 자, 태진 씨랑은 1회에도 같이 출연을 했었는데요. 네. 여전히 흥분하시는 버릇은 못 가졌어요. 흥분하지 마세요. 아, 야, 이게 이거 밀어서 가둬버려. 밀어. 야, 아유, 아깝다. 아, 그냥 놔두고 오케이. 여기 먹고. 이렇게 여기를 뚫어버린 다음에. 길어질 것 같은데. 오!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 2, 1, 0. 네, 싸워라. 네. 아, 뭐, 경기. 제가 그랬잖아요. 네.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모두 다 함께. 그렇죠. 가게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게 정신. 먼저 그렇죠. 원래 최사준 씨가 말씀하셨던 거. 그, 앞서 포트리스 승리를 했을 때, 이겼을 때는 이런 정신은 없었죠? 네. 네. 아주 오만 방자한 그런 정신이었는데. 갑자기 쓸데없는 정신이 막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어옵니다. 네.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뻐하는 이유가 그냥 가게 정신. 그렇죠. 함께 기뻐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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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특별전 경기 결국에는 종목 이 스코어로 보면은 1대1로 비기는 네, 그런 상황이 네.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네. 각 경기의 승수를 따져 보면 저희가 승리 앞서고 있죠. 예. 자, 상용팀의 잠정적인 승리로 오늘 특별전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정말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인정하시나요? 아, 뭐 마무리 하세요. 이거 가게 정신. 그렇죠. 뭐 얼마나 빈수회가 요란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뭐 즐거우시다면은. 네. 아, 그래. 정말 즐거우실 수 있다면은 뭐, 열 게임이라도 져드릴게요. 네. 이거 크리스마스에 싸우겠다. 네. 정말 크리스마스에 네.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거리로 뛰쳐나오지 마시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BNB 팡팡 같은 경우나 이렇게 포트리스 같은 게임으로 함께 지내는 것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온 가족이 다 같이 게임을 하는 분위기로 계속해서 네. 게임 포유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 상대 팀이었는데 붉은 색상의 캐릭이 나왔죠. 이 크리스마스를 예. 대표하는 칼라입니다. 빨간 딱지 토크 순서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골라붙이는 재미가 있는 공포의 빨간 딱지 토크 순서입니다. 네. 각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생각이 드시면 지금 나눠드린 이런 빨간 딱지를 그분의 얼굴에 아주 예쁘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항목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 연말 연시에만 애인 생긴다. 자, 붙여주시죠. 연말 연시에만 네. 애인 생긴다. 얼마 전에 아주 뭘 들어가죠? 네. 자, 팔이 짧아서 못 붙이고 계시는데. 네, 옆에 그 피니 씨한테 붙여주세요. 왜? 제가 상용 씨 얘기 드릴 건 없어요. 상용 씨 얘기. 예. 저 연말 연시에 애인 없는데요. 태진 씨 몰표예요. 네, 저는 근데 연말 연시에 애인 있을 것 같다. 연말 연시에만 애인이 있어요. 뭐 주로 어디서 애인을 무도회죠? 예전 음지에 활동하던 그쪽을 다시 요새 찾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에 애인이 생기는 것 또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말 연시에만 있는 것이 문제죠. 아, 만이라는 제한적 네. 조사가 있었군요. 네. 자, 연말 연시에 애인이 생겨서 평생 함께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좀
있습니다. 네. 자, 빨간 딱지 덕후 다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아, 두 번째 항목. 네. 이 사람, 쉬는 날 특집 영화는 빠짐없이 다 본다. 이거는요. 이 사람이 아니겠다. 아이고 처음에 한번 그 몰표 표가 가기 시작하면 몰표가 하는 게 빨간다시 토크에. 승원 씨가 정말로 그 평상시 일을 열심히 하고 주말에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편하게 쉬는. 네. 가족을 또 아주 바람직한 타입의 남자예요. 지방에 계시긴 하지만 정말 예, 주말에는 할 일이 없어서 예, TV에서 나오는 영화는 빠짐없이 다 보죠. 그래서 그 케이블 TV에 그 영화전문 영화 채널 예 영화전 프리미엄 어. 채널까지 전부 다 신청해갖고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근데 긴장을 하셨는지 하시네요. 지금 땀이 좀 많이 나고 계신데 굉장히 더워요. 네. 이마에 광채가 대단하다. 너무 귀여워. 네. 자, 뭐 그 연말연시에라도 애인이 생기면은 집에서 그런 영화만 보는 일은 좀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뭐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혜진 씨는 주말에 그 무슨 연말연시 무슨 영화 했는지를 몰라요. 네, 자, 아까 얘기하는데 그 요번에 본 영화가 그거래요. 엽기적인 그녀. 작년 연말에 개봉했던 영화는 이제서야 봤다고 아...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작업성 멘트에 많은 분들이 좀 그렇죠. 속아 넘어가셨다라는. 순진한 사비나 같은이라고. 어떻게 아시나요? 작업성 멘트인지? 거의 비슷한 성격의 네. 멘트를 몇 가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 딱지 붙이자. 네. 자,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세 번째 항목, 이 사람. 자, 자선 냄비를 보면은 바로 지갑 꺼낸다. 아, 진짜 스스로... 어쩔 수가 없어요. 나 진짜 더 이상 붙일 데가 없구나. 아, 자선 냄비를 보면 정말 자선 냄비를 보면 참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모두 뭐 아니 인도에서 오신 것도 아니고 이마 정 중앙에다.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올해 구세군에 얼마를 돈을 갖다가 기입으로 하셨는지 좀 공개해 주세요. 나왔나요 구세군? 아직 안 나왔나요? 나왔어요. 나왔죠?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보시지 내가 다니는 데만 없더라고. 저는 사실 구세군 냄비에도 사실 뭐 푼돈 있으면 주곤 하는데 저는 겨울에 이제 지리운 말씀 방송에서 처음 드리는 건데 근데 푼돈은 아니고 푼돈 아닌가요? 어머님이랑 같이 네, 어머님이랑 같이 이제 고아원이랑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어머님이랑 같이 가고 예. 연말에만 도울 게 아니라 저는 저도 연말에만 그런 시간이 나가지고 굉장히 제 자신이 부끄러운데 일단 시간 날 때마다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야, 이 대목에 박수 한번 보내야겠네. 아, 진짜, 예. 크리스마스 정신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에요. 네, 또 다른 모습을. 내 이미지가 이런 게 아닌데요, 어떻게. 야, 이 물풍선이 그 안에 물이 들어있던 게 아니라 뭔가 사랑, 정말 사랑이 담겨있던 사랑 풍선. 아...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겉모습이 어떠세요? 자신 몸을 인정하는 듯해 그러면 되세요. 자, 빨간 딱지 토크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벌써 네. 마지막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 이 사람, 눈 오면 길 막힐 걱정부터 한다. 자, 뭐 거의 이제 그쵸. 어떤 나이를 떠나서 가는군요. 철민이요. 낭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내가...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나한테? 왜지? 철민이 오빠. 눈 오면 스키 타러 갈 걱정. 철민이 형은 네. 방송에 대한 관념이 너무 철저하셔가지고 길 막히면 방송에 늦을까봐 그런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세요. 제가 알아요. 아, 근처에서. 아, 예, 근처에서. 새로운 테크닉이네요. 실제로 진짜로 제가 그 길 때문에 예전에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예. 그래서 오다가 고속도로에 차를 버리고 온 적이 있어요. 뛰어 오셨나요? 지하철을 타고. 이야.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셨죠, 그때. 이 양반이 지금 같이 자포갈까? 잘못했어요. 어느 분이 붙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되게 귀엽거든요. 이거 좀 띄면 안 될까요? 빨간 딱지가 아니라 빨딱지야, 빨딱지. 엄청나게 큰 빨간 딱지는 딱지 맞는데 빨간 호피라고 한다. 네, 좀 딴 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온다. 자, 네. 빨간 딱지. 말이 안 나오네요. 호하고 좀 합치면은 의미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예.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항목까지 해봤는데 겨울에 이 눈도 빼놓을 수 없겠고 역시 겨울이 되면 가장 기다려지는 게 이 빨간 색깔과 하얀색 크리스마스와 이 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자 빨간 딱지 토크 오늘도 출연진들의 더욱더 예뻐진 모습으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요. 계속해서 즐거운 사고, 음주 사고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음주사고 순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에 실제로 저희들이 하는 음주사고가 아니고 실제 네. 음주 후에 사고를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어우, 정말이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연말연시를 건강 안전하게 보내셔야겠죠.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연말연시에 맞춰서 뭔가 좀 보내는 아쉬움과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기쁨을 노래로 좀 담아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가져봐요. 네. 자, 오늘 음주사고 네 분 모두 큰 사고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예. 오늘 곡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진 씨와 김사빈아 씨는 창밖을 보라라는 곡을 개사를 해서 예. 불러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그러고 보니까 두 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호루라기 씨와 지윤 씨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루라기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관계로 그냥 넣어줘야 될 것 입으로 노래를 불러주시면 되겠네요. 네. 음악이 없나요, 또? 자, 그럼 일단 먼저 한번 그 가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가사 한번 읊어봐주세요. 네, 이승원 씨부터. 이승원 씨부터. 예, 가사는 뭐 미리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예, 가사는 그 힘들었던 2002년 말들도 많았던 해, KPJ 양대리그 어바웃스타까지 KBC 스타 해설 굳히기 성공했네. 이렇게. 저게 예.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맞아떨어지지, 앱에 거의 가까운데. 예.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다니네요. 일단, 네. 가사만 읊어드린 거고요. 예, 그럼 지윤 씨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춤은 없나요? 거기에 맞는. 네? 네? 아,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뭐가 나올 것 같아. 네, 나올 뻔 했는데. 아니에요. 네. 아, 예. 아유, 가사. 엄한 춤이었나봐요. 네, 살짝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주세요. 지윤 씨는? 학교 가랴, 방송하랴, 너무나 바빴지만, 내 이름 석자가 깊이 기억될 때까지, 뛰고 또 뛰어야지, 2003년 화이팅. 무슨 들장미 소녀 캔디. 울 뻔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연을 소개하는 그런, 예. 그런 톤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자, 계속해서 김사빈아 씨. 예, 저는. 네, 분명히. 저희가 저부터 시작인데. 예. 저는 지난번 게임4U 1회 때 너무 제 애환을 많이 담아서 오늘은 그냥 좀 즐겁게 그냥 간단하게 랩핑으로. 랩. 예, 랩으로. 예, 준비를 좀 해봤는데 좀 가사가 너무 길어요. 일단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같이 또 호흡도 해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이따 소개해 주시겠다. 예, 예. 같이 그냥 랩을 할게요, 이따가. 예. 저희들이 눈 뜨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민망하게끔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옆에 있는 제가 민망해지지 않을까. 어떻게 이어봐야 될지 참 걱정이 되는데. 네, 저는 그 태진 씨가 화려함으로 승부를 하겠다면, 저는 가창력으로 승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 마리 하는 그런 시작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가사는요, 2002년 다가고 내년이 오면 사비나의 활약은 더욱 두드러질 거야. 기대해 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비나의 활약을. 2003년엔 비나의 해로 만들고 말 거야. 지윤 씨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예.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럼 뭐 실제로 노래를 맞춰 들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우리 이승원 씨와 지윤 씨에 해당되는 곡목. 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음악 주십시오. 거북한 밤 될 수 있죠? 하나, 둘, 셋. 힘들었던 높다. 힘들어요. 2002년 이거 진짜 높다. 바꿔. 아 진짜 이거 싫어. 많았던 해. 나처럼 랩을 하면 되니까 이럴 때. KPG 양대리그. 아 더워. 아 더워. 정스러운 밤, 거룩한 밤. 싸우면서 부르면서 싸우면서. 오늘 방송. 아니, 굉장히 애절한 방송이에요. 여기 보세요. 깻빛이 투타해서.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굳히기 성공했네. 애절하지 않습니까? 네. 자, 지윤씨, 받아서. 음악이 높아요. 높다. 자, 학교가. 너무나 바빴지만 고요하다. 이게 원래 이름 덕자가 내 이름 두지 아닌가? 지윤? 아우 진짜 기억될 때까지 네. 지윤 씨가 뒤에 안정적으로 부르는 순간에 이승원 씨 이마에 땀방울이도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많이 긴장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수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저는 이렇게
아직까지 망가졌는데 고정 출연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우리 또 사비나 씨하고 태진 씨의 노래를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네. 자, 곡목은 노래 주십시오. 네. Yeah, let's 하나, Christmas 둘. party time. 다 같이 함께 소리 질러 봐, say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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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다 같이 함께 소리 질러 봐, say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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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다 같이 함께 소리 질러 봐. 이 시간은 바로 game for you. 막상 시작을 하는 게 되네요. 자, 마이크 드시고 예. 다시 한 번 더 네, 계속 이어서 Yo, 함께 모인 이 자리가 이 시간은 바로 game for you. 언제 다시 또 모이나 이 시간은 바로 game for you. 할 일도 많고 숙제도 많고 고민도 많고 걱정거리 많고 우리들 좀 걱정하지 말고 안 그래도 복잡한 머리 터진다고. 이 시간이 됐어 이제 그만 됐어. PC를 키고 게임기를 키고 이게 우리 세상이고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오! 와, 나 좀 잘했죠, 잘했죠. 그래도. 네? 끝나고 왔네요. 사비나 씨 하고 있어요.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 진짜. 사비나의 활력은 더욱더 늘어질 거야. 네. 기대해주세요. 지켜봐주세요. 비나의 활력을 2003년에 비나의 해로 만들고할 거야. 야, 우리 뛰어가자, 우리 뛰어가자. 적색지대. 네, 적색지대. 오케이. 오케이. 적색지대. 자, 빨간 땅 지지입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아, 저 가수들의 그 애환을 알겠네요. 진짜. 네, 예. 힘들다. 네. 우리가 뭐 이승원 씨의 마음을 알겠어요. 이 가창력으로 승부를 한다고 했는데 김사비나 씨 그 노래 부르실 때 모니터가 앞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는데 양쪽에 버스 손잡이가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 버스가. 이거 잠깐 해드린다. 네. 아, 상당히 뛰어난 노래 실력 함께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렇게 되면은 네. 뭐 결론적으로 오늘 망가진 분은 또 딱 한 분밖에 없네요. 항상 이쪽이 문제였었어요. 네. 이쪽이 사고 다발 지역인데. 네, 결국은 이승원 씨가 한번 터뜨리시네요. 네. 근데 이 마이크가 장식용이었네요. 알고 안 들고 했는데 소리가 다 나오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음주 사고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네. 아, 이제 2002년이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아... 여기 나와 계신 네 분 모두 이 게임 방송을 통해서 맹활약을 하고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의 앞서 이 음주 사고에서 이승원 씨는 자신의 현재까지의 성과를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2003년에 그렇죠. 하고 싶은 일, 하고자 하는 일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함께 해설 구치기에 성공한 이승원 씨부터 말씀을 네. 좀 해주시죠. 예, 뭐 게임비씨에서 제가 해설을 시작한 게 이제 말하자면 2002년인데 벌써 1년이 다 지났고요. 아, 내년에는 그 뭐 저도 자리를 지금 잡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게임비씨도 역시 이제 확실하게 게임 방송계에서 선두주자. 그러니까 MBC 게임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죠. 네. 네, MBC 게임도 이제 게임계의 확실한 선두주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승원 씨의 노력이 함께 뒤따라야겠죠. 예,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노래 연습하세요. 네. 네. 자, 이어서 지윤 씨. 제가 방송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정말 1년 반 정도 됐는데. 오래됐네요. 더 돼버려요. 상당히 능숙하기 때문에 방송에. 예, 예. 마지막 기회. 처음이에요. 이런 칭찬해 주신 게 고맙습니다. 저도 이런 칭찬 처음이에요. 하여튼 네. 여러분들을 잘 많이 못 찾아뵌 것 같아요. 이 활동한 거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앞으로 2003년에는 정말 여러분들 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GJ 그리고 또 제가 캐스터도 가끔 하는데요. 캐스터로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MBC 게임과 더 함께 하는 그런 멋진 진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꼭 이루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은 자, 이어서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프로게이머를 하다가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 저도 1년이 이제 조금 다 돼가거든요. 네. 근데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제 팬 여러분 중에서 왜 방송을 하느냐, 게임을 계속 하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켜봐주세요. 방송인으로서도 게이머 사비나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아, 당차입니다. 그 방송보다 게임을 하라는 얘기가 방송을 잘 못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죠? 그건 아닌데요. 네. 네. 자, 방송에서 더욱더 성공하는 세 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가수로의 길이 또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진 씨의 네, 2004년 소망. 예,
2002년이 저에겐 정말 뜻깊은 한 해였어요. MBC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났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뜻깊은 한 해였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 굉장히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신났던 한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12월 31일과 1월 1일 똑같은 날이겠지만 항상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됐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새해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좀 자기 발전에 굉장히 도움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새해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거 정말 다 이루고 또 MBC 게임과 함께 하신다면 더욱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 야, 야, 오늘 말 너무 잘해. MC가 위험하다, 이거. 준비하지요. 미쳤어. 준비 온 게 아까. 아니에요. 그 대본을 따로 준비해 주셨나요? 아, 오늘 정말 이 선행부터 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자, 김태진 씨의 소원, 소망도. 함께 이루어지고 저희들의 소망이라고 한다면은 뭐 게임포유와 역시 MBC 게임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두 명캐스터 진행자가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는 그런 방송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도 저희도 가져봅니다. 네, 저 개인적인 소망이라면은 뭐 장가를 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게임포유 오늘 이 네 분 출연자분들의 2003년 소망까지 하면서 오늘 준비된 순서가 모두 다 바닥이 났습니다. 모두 다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네 분이 준비한 카드로 전해드리는 새해 인사를 보시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오늘 게임포유 문 닫고 내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를 먼저 한번 드려볼까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새해에도 여러분들 일단 건강하신 게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2002년 시작할 때 제가 설날 특집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요. 예, 역시 이제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요. 예,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길 바란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3년 여러분들 활력 넘치는 한 해 되시기 바라겠고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게임, MBC 게임을 바뀌었죠? MBC 게임과 함께 부자 되는 그리고 또 건강한 한 해 되시기 바랄게요.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송년회가 참 많으실 텐데 술 드시지 마시고요. 가족들과 텔레비전 앞에 앉으셔서 MBC 게임과 함께 하시면서 한 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때는요, MBC 게임을 보시면서 가족들과 주변들은 얘기도 나누면서 한 해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3년에는요, 비디오 게임, PC 게임 구분 말고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불법 복제, 뿌리 뽑을 수 있는 게임 시장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고 또 MBC 게임도 더 발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뜻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죠. 저희도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MBC에서 MBC 게임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사다난했던 2002년 차분히 마무리하시고요. 2003년에 새롭게 MBC 게임으로 시작하는 저희 MBC 게임 방송과 더욱더 즐겁고 모든 소원, 소망 이루시는 2003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